두고? 하얀 두고. 하얀 두고. 또? 하얀 게 있는데, 그 중에 대표적인 게, 기침하면 뭘 삶아 먹고, 무슨 차를 먹어요? 생강차도 먹고, 뭐, 그냥. 그 생강차도 까면 하얗지. 내가 긴장할 때 생강 까가지고 많이 시끄럽었었고. 또? 매우 긴장. 마늘. 어? 마늘. 마늘! 그렇지. 아유, 누님은 박사야, 박사. 또? 내가 모르고 큰일 났어. 이제 공부 더 해야 돼요. 박사님이 앞에서 딱 계시니까. 또? 대표적인 게 안 나왔어. 산삼하고 비슷한 거야. 어덕보다 좋고? 인삼. 응? 인삼. 우와, 그건 비싸서 못 먹어. 인삼은 돈 많이 줘야 돼. 요새 비싸. 서민은 못 먹는데, 산에 가면 있어요, 산에. 으이! 아이고, 우리 능력. 아이고, 여기도 박사님이 계시네. 아이고, 그래서 제가 배웁니다. 도라지, 도라지. 도라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배를 내 머리만 한 거 사다가, 요거는, 요거는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거야. 나는 이걸 우리 집사람이 심할 때는 해줬는데 요새는 건강하니까 안 해줘. 한참 신혼 때는 막 곧 넘어가면은 이걸 해줬어요. 배를 사다가 속을 싹, 애들 아플 때 직방이야. 잘 먹고. 속을 싹 꺼내서 먹고, 그건 내가 먹고, 거기다가 꿀을 딱 집어넣고, 요거를, 요즘에는 그 냄비가 좋잖아. 떡 지는 냄비. 위에다 딱 올려가지고 수증기를 올려서 꼭 익어가지고. 익으면은 뚜껑을 싹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액기스를 먹으면은 김치 천식, 기침 천식이야. 감기에 그렇게 좋아요. 꿀업지롱. 그래서 꿀은 내가 얼마 전에도 꿀을 사 먹어봤는데, 야, 이게 설탕이야, 설탕. 이거 잘못 먹으면 배가 아파요. 그래서 친구가 뭐 갑자기 뭐 그 농사를 짓다고 그래서 사봤는데, 야, 아니야, 이렇게 꿀 내린 대로 사봤는데. 그래서 인삼하고 젤에서 먹다가 요즘 속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냉동실에 해놨는데 별로 안 좋아요. 자, 그래서 요 해가 좋아하는 소리는 요걸 큰 소리 해야 돼. 사자를 좋아해. 사샤 서셔 소쇼 수슈 서시. 오줌 나올 때까지 시 하면 더 좋아요. 자, 사샤 서샤 시작. 사샤 서셔 소셔 수슈 서시. 조금 더 빨리. 자, 시작. 사샤 서셔 소셔 수슈 서시. 이렇게 하면은 해가 좋아지고.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잖아요. 아, 아야 뭐 이렇게 아프고, 앉아 떠서도 아프고, 아 소리를 잘하면 홍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. 홍팥은 아를 좋아. 아, 아야, 어여, 오요, 우유, 우이. 이 콩팥은 또 뭔 색깔을 좋아하냐? 뭔 색깔을 좋아? 까만 색을 좋아해. 그래서, 예, 브루벨리, 또 검은 콩, 흰눈 없는 검은 콩, 또 뭐가 있어요? 가지, 또, 그럼 어때? 아이고, 예. 감사합니다. 그래, 요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니까, 그런 걸 먹으면은 콩팥이 좋아져서, 오줌을 쉽게 싸울 수 있고, 예, 전립선이 뚫리고 건강해진다. 그래서 요거는 아야 어여 시작.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.